안녕하세요, 지니님들.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포장이 이렇게 돼서 와요. 이거는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적혀 있는데, 저는 오늘은 카레랑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실비김치 맛있게 먹는 방법. 오. 열면 이렇게 양념들이 막 들어가 있고. 이 양념 건더기는 라면이나 뭐 국물, 찌개 이런 거에 넣어서 드시면 좋고.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다 이렇게 한꺼번에 먹기는 좀 그렇고.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양념이 묻어 있는 정도? 한번 크게 한번 먹어볼게요. 짜지도 않고 김치만 먹어도 맛있다. 이제 김치를 덜어서 카레와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먹기 좋게 자르고. 다들끼리 카레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레 갖고 왔습니다. 카레는 오뚜기 고형 카레였고, 약간 매운맛인데 청양고추를 조금 추가했습니다. 원래 제가 카레에 캡사이신을 넣어서 먹는데, 오늘은 실비김치가 있어서 청양고추 살짝 넣어봤습니다. 밥은 두 개예요. 네. 그러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 카레 너무 맛있다. 카레 모자란다. 카레 더 갖고 와야겠지. 실비김치랑 카레랑 그렇게 또 꿀조합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카레 한 솥을 끓였는데 카레가 너무 맛있네요. 밥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먹다가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맛있다. 그냥 이렇게 비벼서 먹고 싶네요. 약간 입이 얼얼한 느낌? 여기에는 슬비김치를 잘라서 넣어서 비벼 먹겠습니다. 오, 땀이 납니다. 이 정도? 지금 약간 입이 살짝 올라왔는데 괜찮습니다. 카레에 슬비김치를 말아서 비벼서? 좀 이런 거 싫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이렇게 비벼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원래.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으니까 또 다른 맛인데?
이렇게 섞어 먹는 것보다는 따로 먹는 게 낫네요. 맵다. 지금 이제 약간 속도 좀 매워지는 느낌? 속도 뜨거워지는 느낌? 지금 너무너무 매워요. 제가 오늘은 청양고추 카레랑 실비김치랑 같이 먹어봤는데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벼먹는 것보다는 그냥 카레랑 밥에 김치 얹어서 먹는 게더 맛있고, 지금 매워요. 꿀물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